첨단 ICT 기술이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융합이 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는 한우의 유전자를 개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앱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개발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의 체형 정보라든가 씨 숫소의 혈통 등을 고려해서 과학적인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태어날 송아지의 생산 능력 추정치라든가 쇠고기 등급별 표시도 매길 수 있어서 축산업의 혁명적인 교배 방식의 전환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앞서가는 스마트 축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미래 산업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축산업. 1차 산업에 지금 거센 창조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3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한 축산농가. 매일같이 꼼꼼히 소들을 돌보는 농장주인에게 꼭 챙겨야 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려면 암소들에게 좋은 신랑 숫소 찾아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좋은 짝 맺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암소 시집 보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발정 와가지고 개체 번호에서 지금 월령 얼마나 됐는지 발정 적기가 됐는지 보고 그리고 신랑 찾기에서 대충 이제 내가 알아보는 겁니다. 생년월일과 혈통 등의 정보가 담긴 암소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알아서 딱 맞는 숫소를 찾아주는 똑똑한 앱이 개발된 것이다. 시집갈 암소가 나타나면 바빠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발정 왔다고요? 한우. 언제부터 그랬어요? 몇 분이에요? 인공 수정을 시켜주는 수정사는 기존에 등록된 암소의 번호를 입력하고 이 암소에게 가장 적합한 숫소를 찾는다. 이게 무슨 정보냐면요. 그 순놈, 신랑감들의 그 정보를 이 안에 이 한우 신랑 찾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주면 정보가 이 컴퓨터에서 이게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어떤 게 최적의 저기 신랑감인지 이 한우 신랑 찾기에서 찾아줍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기본 정보를, 기초 정보를요. 한우 품종 개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혈통이 우수한 씨 숫소를 매년 50마리씩 선발해 현재 700여 마리의 씨 숫소 유전자가 축적되어 있다. 농가에서는 이 소들의 정액을 통해 암소를 인공수정시키게 되는데 그동안은 객관적으로 순위가 높은 씨 숫소의 정액만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암소에 가장 적합한 씨 숫소 정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소가 등지방 두께가 얇다. 그러면 아 등지방 두께 좋은 걸로 다 신랑을 조회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우 신랑 찾기에서 신랑감을 찾아줍니다. 아 등지방이 최고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이 신랑감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주죠. 즉 암소 고유 번호에 담긴 정보에 따라 암소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씨 숫소를 선택해주기 때문에 태어나는 송아지는 어미소보다 좋은 품질로 개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우의 경우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느냐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요새는 지금 사료값이 비싸고 송아지 값이 또 오르다 보니까 약 한 580만 원짜리의 원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뚝불이나 받았을 때 두 당 한 200만 원 선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등급이나 C등급을 받았을 때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앱을 통해 수정할 암소에 맞는 C 숫소를 찾아내면
보관된 정액을 가지고 가 인공 수정을 시킨다. 그 종모소들이 정액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질소통, 액체 질소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타 종모소를 보관하게 되면 계속 충전만 해주면은 반영구적이에요. 이게 온도가 질소가 온도가 196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타만 보관을 해두면은 몇백 년이라도 뭐 가니까 이 저기 정자가 그래가지고 여타 보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인공 수정은 고급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한우품질 개량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소의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송아지 잘 낳아. 잘 낳아서 잘 키워라. 좋은 송아지. 이런 한우 개량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무려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품질 개량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가축 개량을 이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그 계획하고 있는 기술이 그 한우 인공 수정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 수정 시에 그 부모의 정보, 그다음 인공 수정 정보를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무선에서 현장으로 실시간 그 획득하는 기술을 준비 중이고요. 또 이제 그 한우 개체를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기표의 RFID를 적용해서 이제 어렵지 않게 그 개인 그 한우 개체 정보를 획득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쇠고기에 대항해 우리 축산 농가는 고급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요즘엔 초음파 진단기로 출하를 앞둔 소의 육질을 미리 측정해 관리에 들어간다. 등지방 두께가 얇을수록 좋은 소고 등심 단면적이 클수록 좋은 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소한테 그 기계를 대서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한우 40여만 마리 가운데 40% 정도만이 1등급에 속한다. 때문에 계속적인 품종 개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한우 신랑 찾기 앱은 이러한 품종 개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농가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친도 안 되게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개량할 수 있다는 게 손쉽게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게 농가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참 좋습니다. 축산업이 그 예전에 그 노동 집약적인 그 산업이 아니라 그 외국의 공세 및 그 어떤 그 경제 상황 변동에 대처하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그 IT 기술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축산업 자체의 그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 IT 그 업계에도 많은 그 활로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축산업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이 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융합한 1차 산업. 앞으로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줄기가 될 것이다.